네, 기해년세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미래 포레자이가 모델하우스를 개방했지만 분양 승인으로 인해서 청약이 밀리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위례폴의 자이뿐만 아니라 연초에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리면서 올해에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어떤 곳에 분양을 받아야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청약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연초에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비수기라고 그렇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올해는 조금 글쎄요. 연초부터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 38만 호가 분양 예정돼 있다가 한 60%, 70%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승인 지연 과정에서 약간 물량들이 넘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2월 11일자로 이제 개정되는데 그 이후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현장들이 또 상당히 분양이 지연되거나 이제 넘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함께 규제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로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까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일단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분양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1월 달에 지금 수도권만 하더라도 전체 전국에 3만 3천 호 정도 가운데 2만 2천 호가 몰려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몰린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위례폴의자이가 이제 오늘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청약 이루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어떨 네.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포레자이가 사실은 어떤 분양 승인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모델하우스는 작년 말에 이미 이제 그 개장을 했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요. 뭐 줄을 서는 데 있어서도 한 두세 시간 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 2, 3만 명이 주말까지 해서 다녀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어제 1월 2일자로 이제 특별 공급은 이루어졌고요. 청약이 이루어졌고 그 경우에 지금 경쟁률은 한 14대 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을 감안할 때 네. 뭐 100대 1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전에 이루어진 신혼희망타운의 위례에서도 한번 이루어졌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경쟁률이 54대 1 정도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 경우보다 자격 제한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 일반 분양인 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당히 경쟁률이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가장 높은 그런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전망도 저는 뭐 해보고 있습니다. 위례 지역 자체가 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분양가가 좀 저렴한 건지 왜 위례폴의자이가 이렇게 유독 인기를 끄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예. 위례는 이제 2기 신도시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역들이었고요. 예. 최근에는 아마 위례 신도시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물량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례 쪽에 개발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교통면으로 본다면은 위례는 또 공교롭게도 성남, 하남, 또 송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네. 분양되는 곳은 하남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교통면에서는 다소 좀 접근성이 여러 가지 전철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위례라는 신도시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과 또 상당히 올해 연말에 나오고 무엇보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요즘 주변 시세와 드물게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한다면은 약 한 7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지금 1820만 원 정도. 그래서 주변의 시세와 비교한다면은 당첨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로또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위례폴의자이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위례폴의자이가 사실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그 자격 제한이
뭐 아주 일반 청약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11일자로 무주택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주택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다른 기존의 어떤 현장과 달리 지금 85제곱미터 대부분 이 위례 포레자인은 가장 적은 평형이 9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는 추첨제, 50%는 네. 가점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무주택자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물량의 87.5%를 거의 가져갈 정도로 지금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지역이 행정구역이 하남시다 보니까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분들에게 20%가 부담이 되고 그 밖에 나머지 50%가 서울시 및 여러 가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접근하셔야만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례포레자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매 제한이 최대 8년이라고 네네네. 하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인근의 단지라든지 분양 시장을 네. 비교해 봤었을 때 긴 겁니까? 이게 짧은 건지? 아,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봐서는 상당히 이제 가장 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 분양 제한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주변 시세에 대비 분양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6년, 그 다음에 60% 이렇게 된다는 경우에는 8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저렴하게 지금 70% 이하, 60%와 70% 정도 주민 시세 대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8년의 어떤 그 제한이 지금 전매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위례포레자의 그 평당 분양가가 앞서 말씀 주신 1,800만 원대, 네. 그러니까 인근 시세 대비 70%에 못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전매 제한이 8년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앞으로 나올 그런 분양 시장에서는 그 인근 시세 대비로 또 전매 제한 기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시세 대비 100%냐 뭐 80%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해서 3년, 4년, 6년, 8년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따라 다른데 특히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서 가격 상승폭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대비의 가격 차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식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얼마 전에 이루어진 위례에서 이루어진 신혼희망타운 굉장히 특별한 신혼부부에게만 공급이 되는 신혼희망타운과 비교하더라도 가격 차이에서 거의 55제곱미터당 분양 그 면적을 가지고 본다면은 한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위례포레자의 얘기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뭐 위례포레자이도 포함해서요. 네. 청약 제도가 이제 또 작년이지 이제 작년 말에 네, 한 번도 네. 많이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올해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숙지하고 가셔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달라진 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특별한 청약 점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추첨제가 되지만 추첨제 물량 중에 75%가 또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요. 나머지 25%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거의 무주택자들에게 87.5% 이상의 물량이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 자체가 사실은 분양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대출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출 부분과 관련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모 부양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당첨이 될 경우에는 입주 전 6개월 전에 기존 주택을 또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추어 본다면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적격자로 청약 당첨되고도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을 입는 경우들이 전체 청약 당첨자의 9%에 달할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점제 점수 계산과 관련해서도 어떤 실수가 없는지를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어찌됐던 청약제도가 점점 더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이 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문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당첨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수도권에서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도 본격화됐고 종부세도 네. 개편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새로운 청약 시장 자체는 정부가 2018년 12월 11일자로 개정이 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서 사실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택을 마련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거나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택자 위주의 시장 청약 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일정한 규모 이하인 경우, 아까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점제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금 기준에 있어서 1주택자 이상인 다주택 자들은 실질적으로 청약 시장을 녹화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졌고요. 또 기존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다주택자에게 지금 양도소득세도 중과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도 더 세율 자체가 인상되는 등 상당히 보유 자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유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주택시장에서 투자적인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해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어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뭐 서울, 뭐 수도권,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유리포르자이 네. 말고 이게 연초부터 해서 네네. 예 분양이 나오는 곳 좀 짚어주시죠. 주요 거점별로요. 네네.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요. 서울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동대문구 청량리 쪽에 특별한 어떤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의 물량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져 있고요. 네. 수초구에는 수초 그랑자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신길 뉴타운에도 더 샵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둔촌 주공이나 개포 주공 1단지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원래 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북위례 쪽에 있어 17개 단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천 가구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 민간 아파트가 5,400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꼭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기존에 있던 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어떤 주택 물량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발품을 파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신다면 상당히 많은 주택들 올해 공급에서 전체 38만 호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 충분한 기회의 장들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개 신도시 인근에도 분양 예정된 물량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후광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보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접 신도시 혹은 인근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택들이 더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해당되는 올해의 경우에 그 인접의 분양을 받는다면은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신도시가 완성된다면 그 후광 효과 이 두 가지 효과를 겸해서 이제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진접의 더 시아 퍼스트 시티가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대림산업과 삼호 쪽에 있어서는 인천 계양 쪽에 더 계양 더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GS건설과 금호가 지금 과천의 프레스티지 자이 등 상당히 해당되는 지금 3기 신도시 유력 지역에 지금 이미 분양 물량들이 올해 안에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실수요자들 네. 같은 경우는 올해 한번 이런 청약에 한번
도전해서 내 집 마련 한번 노려보고 네. 뭐 로또 아파트 뭐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이, 충분히 물량이 원래 뭐 38만 호 그다음에 원래 입주되는 물량도 상당히 같은 규모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중의 물량들은 상당히 많이 풀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오히려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만 예정지들이 발표됐지만요. 3기 신도시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입주된다는 건 상당한 시간 2021년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대기 수요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기 상태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해당되는 인근 지역에 있어서 유망지의 어떤 분양들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하향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청약 시장은 충분히 저렴한 어떤 분양가 등으로 해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은 3기 신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둘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연초 활기가 돌고 있는 분양시장 짚어봤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